노시승, 노주장, 노빠꾸 오너가 토크하고 캐리하는 오토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전기차를 두 대를 동시에 모셨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거 모든 건 다 나한테 물어봐라. 전기차에 대해 해박한 전문가님을 모시고 테슬라와 현대 어떤 차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쓸데없는 기능 3년 전 거라 대비 너무 좀 안 좋습니다. 단차는 테슬라 정품 1700만 원에 받았고요. 아, 예. 이게 다 USB 꽂아가지고 다시 또 뺐다가 다시 찡겨서 그냥 봐도 너무 차이 나요. 어우 손잡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안성에 사는 39살 김원배라고 합니다. 네. 네. 아 왜 이렇게 네. 갑자기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아 예. 아 갑자기 촬영을 하니까 좀 로봇이 됐습니다. 네. 전기차를 두 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두 대를 다 갖게 되셨어요? 유지비 생각해서 코나 이제 전기차를 출고를 해서 타고 다녔는데요. 너무 이제 장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대 더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를 타보시니까 또 어땠어요? 솔직히 너무 좋아요. 일단 테슬라의 장점이 있다면 제로백, 두 번째 승차감. 물론 뭐 사람들이 전기차는 뭐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훨씬 좋아요 테슬라가요. 세 번째는 외관 뽀대. 뽀대, 뽀대. 예, 뽀대 맞지? 예, 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아, 아이들이 예, 좋아해요. 예, 아이들이 오. 정말 좋아해요. 예. 그럼 테슬라는 애칭이 있으신가요? 테돌이라고 있습니다. 테돌이. 네. 코난은요? 전돌입니다. 전돌이. 전기차라서 예. 테돌이 나온 다음에는 뭐 코난은 약간 잊혀진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좀 예, 좀 그렇지 않아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도 궁금하긴 한데요. 테슬라 롱 레인지 예. 두 번째 있는 이제 트림이고요. 네. 화이트 시트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세금 포함해서 대략 한 5,500 정도 들어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보조금을 얼마나 보조금을 1,300만 원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5천 원에 한 세금 대략 세금이 한 4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2년 전에 1,700만 원 받았고요. 예. 네. 얘는 왜 1,300, 왜 400이 아, 이제 더... 나라에서 전기차를 좀 더 보급하기 위해 네. 보조금을 조금씩 줄이면서 대신 좀 대수를 더 늘립니다. 보조금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면 거리도 이거는 예. 예, 재원상으로는 한 440km 정도 예, 나오죠. 맞습니다. 440km. 예, 얘는 이제 재원상 390 몇 km, 거의 400km 나오죠. 근데 이제 테슬라를 타게 되면 좀 밝게 돼 있습니다. 아, 예, 달리고 싶으니까. 예, 워낙 잘 나가니까요. 네. 그래서 좀 쏘게 됩니다. 몇 가지 예. 밟아보고 싶어요? 한 230까지 끝까지 한번 밟아본 것 같습니다. 가요? 예, 예, 예. 배터리가 주는 건 쭉쭉. 예, 집에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충전을 하면 됩니다. 사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압승? 예, 제 개인적으로 압승입니다. 네, 네. 솔직히 단점 중에 제일 큰 거 단차 있잖아요. 예, 단차. 지금 여기도 보이시지만 네. 여기도 단차가 있고요. 단차는 테슬라 정품. 흔히 말하는, 언어들이 말하는. 네. 예. 어플로 이제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요. 현대에 비해서 한 3, 4배 이상? 헤드라이트 전멸, 경적 시작. 시동까지도 얘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예. 경적 한번 누를게요. 네. 네, 그래 헤드라이트 전면 신기하다, 한번 해볼게요. 네. 오, 트렁크도 예 전면도 되고요. 트렁크까지 예 전부 다 예. 두 번째는 감시보드인데요. 저는 이 차에 블랙박스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안 되잖아요. 아 예. 기존에 있는 예. 이 카메라 센서를 블랙박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차를 타고 내리고 감시 모드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면 녹화를 합니다. 블루투스 하나면 예. 차 문과 차 시동까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키가 없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 안에 있는데 차 문이 잠겼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핸드폰 이용해서 제 걸로 문 연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뭐 없다 그러면 고객센터 전화하면 차 문도 열어줍니다. 오 예. 신세계다 신세계야. 네. 우리 코나 어플은 어떻게 코나 되는지? 어플은 뭐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공조 설정, 충전 시작, 충전 취소, 문 열기, 문 잠금, 비상등 비상등 플러스 견적. 아, 예. 이게 다. 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비나 뭐 펌웨어 업데이트 하려면 USB 꽂아가지고 다시 또 뺐다가 다시 찡겨서 예. BMW도. 네. 저 한 6시간 걸려가지고. 아, 그래요? 내비게이션 예. 업데이트 하려고. 테슬라는 또 이 업데이트가 와이파이를 잡아놓고 제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테슬라는. 네. 약간 진화하는 약간 차량 예. 그런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전자기기라고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충전 속도가 최대 이제 100km까지 이제 가능한데요. 테슬라는 최대 120km까지 현재 이제 충전 속도가 이제 납니다. 근데 또 장점이
슈퍼차저라는 곳을 목적지에 찍으면 프리컨디셔닝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달궈줍니다. 빨리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아, 예, 그런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충전 포트가 있어요. 남 곳이나 이렇게 충전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워지는 충전기에는 호환이 안 돼요. 그거는 약간 치명적인 단점인지 싶어요. 왜? 테슬라 같은 경우 충전소가 또 바로 앱에서 검색이 아까처럼. 돼요. 슈퍼차저고요. 그래서 데스티니 전 차저라고 해서 사업자분들이 이 테슬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이제 그 이렇게 충전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코나보다 못한 거 하나 있네요. 네. 차박이 안 되잖아요. 차박이. 아, 이거 의자 눕혀서 차박 됩니다. 아, 이게 차박이 돼요? 예, 의자, 예. 예, 그렇게, 예,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예. 오. 될 건 다 되네. 예, 사실 됩니다. 예. 유일하게 약간 코나의 장점이라 생각했는데 되는 걸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코나 전기차는 배터리가 있고 아무 보호막 해주는 게 없어요. 테슬라는 배터리가 있고 티타늄으로 또 막아 있습니다. 아~ 예, 배터리를 보호해 주려고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이게 차이가 좀 생각보다 많이 네, 나네요. 네. 앞에 마세요. 앞에. 이게 단차가 있어도 물이 안으로 들어가진 않죠? 혹시? 조금은 들어가야 근데. 아. 네. 근데 걱정할 만큼은 아니라 괜찮을 거예요. 예. 이게 좀 불편하지 않나요? 근데 문 열실 때? 약간의 그렇죠. 단계가, 일반 차보다는 그렇죠. 누른 다음에 당긴다. 네. 예. 살짝 한번 흠을 아, 네.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네. 실내에 들어와봤는데 역시 실내는 뭐 모든 분들이 얘기하셨다시피 너무 깔끔하고 너무 심플하고. 고급스럽네요. 이 부분, 이 부분. 아 예. 여기 이제 여기 수납이 뭐? 예,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광활합니다. 광활해. 네. 어, 보이는 데가 남는 공간이 다 지금 예, 다 뭐, 수납 공간이에요. 예, 네. 근데 킥박스가 없나요? 아 글로브 박스요? 아 글로브. 예, 박스. 여기 한번 자동차 버튼을 눌러 보실래? 네. 눌리죠. 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야. 예, 예,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네. 보시면 이제 공유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가능합니다. 이런 와우, 식으로 와우. 되고요. 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와. 예. 뭐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예, 예. 지금 보면 이 모니터 하나로 지금 모든 걸 다 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가 버리면 이제 모니터가 간혹 목통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이나 깜빡이는 정상적으로 되고요. 이제 여기 핸들에 있는 양쪽 버튼을 꾹 누르면 리셋이 돼서 다시 이제 재부팅을 합니다. 모니터가 나가더라도 이제 속도는 안 보이지만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자꾸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 예, 예. 저는, 아,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네. 우리 애플에도 감성이 있듯이. 예. 테슬라 자체에 또 감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귀여운 포인트. 이제 이렇게 게임이 가능합니다. 어디 놀러 가서도 그냥 안에서 그냥 놀 수 있어 계속. 예, 이제 충전하면서 그래서 뭐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핸들로 운전을 하면서 이제 하는 게임입니다. 와우. 야 이렇게. 네. 네. 오 그러네. 네. 이거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아이템. 차 모양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네. 색깔까지요. 네. 산타 모드로 가면요 종소리 울리게 하면. 깜빡이 한번 켜보실래요? 한번요? 네. 예. 예, 이런 식으로. 와, 너무 귀엽다. 예. 예. 되게 귀엽네. 다라, 방구 소리 나는 거 어딨지? 배기 가스? 아, 맞다. 예, 한번 해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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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리 너가 반겼지. 그리고 오. 혹시나 뭐 잡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네. 이런 로맨스라고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잡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네. 네 테슬라는 다 계획이 있군요. 네. 야 분위기 잡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연애한다고 하면 조금 네 어, 연애한다고 하면 진짜 이 차는 네. 진짜 예 네. 백미러는 좀 작지 예, 않나요? 예, 좀 작고요. 여기 이제 좀 쓸데없는 기능, 네. 디밍 기능이 굉장히 좀 라이트를 쏘지 않아도 얘가 시간, 저녁 시간이 되면 얘가 자동으로 그냥 어둡게 해버립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이드 미러도 광각 미러가 아니라서 따제로 교체한 겁니다. 아. 필수예요. 무조건 광각 미러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와이퍼가 자동은 맞는데 네. 센서가 꼭 카메라 이거를 같이 사용해서 와이퍼가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좀 빨리 움직이고 허드가 없는 거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예.
하긴 이게 모니터가 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시선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네. 많이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주행하게 되면 다른 차들까지 이제 전부 다 인식을 하고요. 오토바이, 버스, 차도 이제 그 종류별로 이렇게 딱 구분을 아, 합니다. 진짜요? 예. 최근 업데이트는 이제 그 사람 인식까지 합니다. 횡단보도에 앞에 사람 지나가면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업데이트 되는 게요. 이 옆에 있는 카메라를 후진을 하게 되면 네, 양 옆까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고 이렇게 예고된 상황입니다. 얘는 네, 이제 전기차 자체로 나온 애니까 네, 비교가 될 수밖에 없네요. 아,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두 대를 다 운영 중인 사람이라서 네, 확실히 더 체감을 합니다. 지도가 대신인지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3년 전 거라 업데이트는 좀 늦습니다. 구글 맵을 약간 쓰는 약간 그런 느낌. 구글 맵은 이상? 아니고 이게 네, 정확하게는 KT 맵입니다. 아, KT 맵. 예, 근데 맵이 너무 좀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업데이트가 자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아, 부분은... 지도 업데이트는 빼고 다른 이제 편의사항 같은 거 업데이트입니다. 아. 네. 네. 지도가 네,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테슬라도 그 차량 출고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서비스 센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협력사는 좀 여러 군데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차 리프트에 띄우지 않고 AS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와서 차를 또 AS를 해주는 부분도 아, 있습니다. 그래. 거의 지금 약간 테슬라 대변인으로서 예, 거의 무슨 앨런 머스크랑 약간 친구인 느낌이세요. 예. 어떤 분들이 좀 코나를 선택하고 어떤 네, 분들이 좀 테슬라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좀 젊으신 분들은 테슬라가 충전하는 게 아무래도 번거롭지만 앱을 이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 추천해드리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 데서나 이게 테슬라는 충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산 전기차를 추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코볼라 중에 테슬라 만나봤는데요. 너무 약간 탐나는 차고요.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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